어준아, 우리 저기 멀리로 이사 가자. 어디로? 송사리가 있는 시냇물이 있고 또 송아지도 있고 밤나무도 있고 그런 아주 좋은 데야. 시골이야? 왜 가? 거기 중학교에 삼촌 일자리가 있대. 삼촌이 학교 선생님이 돼? 좋지. 난 여기도 좋은데. 거기는 더 좋고 그래. 강제 삼촌은? 나중에 뭐 거기 오라고 하든지 해야지 뭐. 우리가 이사해버리면 못 찾아올 텐데. 강제 삼촌이 보고 싶어? 지금. 맨날 너 이렇게 혼내키고 그러는데도? 맨날은 아니야. 그래. 우리 어진이가 그렇게 강제 삼촌이 보고 싶어하고 그런 줄 몰랐네. 그래, 알아서 삼촌이 강제 삼촌 한번 이렇게 찾아볼게. 맞지? 우리 언제 가는데? 아주 금방 갈 거야. 우리 거기 가가지고 아주 아주 건강하게 살자. 좋지? 강지 씨, 여기 웬일이에요? 밥좀 사줄래요? 배고픈데. 좋아요. 먹고 더 먹어요. 만두쯤 얼마든지 사줄 수 있으니까. 여보세요. 예, 거기 저 윤미네죠? 예, 저는 저 어진이 삼촌인데요. 윤미 짝이요. 예, 저 혹시 우리 어진이 거기 안 갔습니까?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예, 여보세요. 예, 도봉동이죠. 예, 저 어진이 삼촌입니다. 저 형수 좀... 예. 예,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동재인데요. 혹시 저 어진이 거기 안 갔습니까? 네. 아니요, 저 학교 갔다가 올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아직 안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진이는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웬일 있어요? 예,
저기 혹시 저 우리 어진이 여기 안 왔습니까? 안 왔는데요. 저기 저 준수하고 낙준이가 집에 없던데요. 혹시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걔네들 요 밑에서 무슨 공사분 과경화한다 그래서 거기 갔는데. 아, 그럼 저기 거기 같이 갔을까요? 이거 마셔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내가 데리고 가서 저기 들어가는 거 보고 왔는데 표 끊어주고. 아니 그럼 어디 갔을까요? 아니 걔가 없어진 지 얼마나 됐어요? 예, 저 대여섯 시간 좀 넘었습니다. 아, 혹시 저 엄마네 안 갔을까? 친엄마 시집 가서 산다며요? 아니요, 저 거긴 안 갔습니다. 예, 저 실례 났습니다. 가만 있어요. 예. 냉수 좀 하시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당신이? 아니, 아이템이 확실한 게 있어. 에이구, 그냥 구글을 그 세차장이나 계속 하고 있어요. 나도 요새 코가 무뎌져서 냄새 견딜만 하니까. 아니, 내가 언제까지나 세차장이나 하고 살아야 해. 나도 이제 기름밥 실증 났어. 아이고, 아이고. 10년을 해서 실증이 났어. 20년을 해서 실증이 났어. 그새 몇 달 됐다고 실증이 나? 아무튼 나 사업할 거야. 돈 있어? 어? 자본 있어?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해? 아이고, 사업이 뭔지는 알아? 돈 놓고 돈 먹는 게 사업이야. 아이, 돈 갖고 사업하는 건 줄 알아? 이 아이디어로 하는 게 사업이야. 아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글쎄. 그 구글로 그냥 그 세차장이나 잘하고 있어. 우리도 아파트 좀 한번 살아보자. 아니, 아파트로 이사 가면은 처형내는 당장 어떡하고? 우리가 당장 가냐? 당장 내일 가냐? 아이고, 당장 걱정은 또 왜 해? 누구야? 어머, 얘 누구야? 누구야? 얘, 그 사람 조카 아니야, 이동재. 어머머, 얘! 너 어떻게 왔어? 어? 어? 어머, 얘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예. 어? 야. 어? 저기 있네. 야 녀석아. 아니 삼촌 여기 있다. 에이. 삼촌. 아유 세상에. 애가 우리 집 찾는다고 그냥 얼마나 애를 쓰고 돌아다녔나 봐. 애가 기운이 하나도 없어 그냥. 저 이사 간다고 아마 준서랑 나준이 한번 보고 가려고 했나 봐요. 에이라 이놈아. 삼촌 애간장 다 탔다.